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티타늄 4등급까지 완료를 했죠. 자, 이제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4등급까지 완성을 했고 물 들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만들면 되기 때문에 티타늄 분말로 만드는 건 이제 나중에 만드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지그 성광기 이렇게 여기다가 만들었습니다. 지그 성광기 만들어뒀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 메틸 이소프틴 카비노로 만들어야 돼요. 메틸 이소프틴 칼리노 두 개를 만들어야 되고 구리, 석유가스, 이제 아세톤이 필요한데 석유가스가 현재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죠. 주석크롬, 아로마틱, 수소 이걸로 만들어도 되고 응축된 원유 중류물로도 만들어도 되고요. 아로마틱스 수소 이걸로도 가능하고요. 근데 아로마틱스가 지금 부족해요. 아로마틱스가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로마틱스가 미광 염화수소 가득 찼죠? 야, 염화수소가 가득 찼기 때문에 여기 넘치는 건데 미광가루도 오 넘치죠. 이제 미광가루 염화수소가 좀 소모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이거 아로마틱스가 부족해요. 지금 아로마틱스 대량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로마틱스가 어디 있지? 아로마틱스가 어디 어디서 많이 가져왔다고 해야 될까요? 염수 여기도 하나 더 놔야 되겠구나. 어쨌든 아로마틱스가 어디지? 아로마틱스가 그쵸? 아로마틱스가 부족해요. 아 너무 오래돼갖고 아로마틱스가 또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아세틸렌 넘치고요. 어쨌든 아로마틱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로 하는 게 나을 거예요. 이걸로 아로마틱스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이걸로 하는 걸로 하는 게 나아요. 오케이. 야 이거 가능하겠냐? 어쨌든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보죠. 이거 우선 이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서 이제 작업을 좀 치는 게 좋기 때문에 이거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서도 응축된 이것도 지금 여기 있어요. 이건 지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죠? 여기에요, 여기.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이걸 없애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그쵸? 석유가스를 없애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거 자체 지금 여기서 나오고 이거를 지금 가동을 시켜야 됩니다. 나프타 때문에 나프타로 인해서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지 여기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확장 이거를 석유가스가 필요하니까 여기서 좀 더 확장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휘발유는 여기서 나와가지고 휘발유가 지금 어디서 오는 거냐. 들어가고 나가고 가져올 필요 없잖아. 어쨌든 여기서 이제 순환시키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여기 가서 좀 더 확장을 해놓으면 됩니다. 이미 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미 되어 있던 곳이고 그러면은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완성이 되고 석유가스를 6개 정도 만드시면은 되고 그 다음에 아세톤 이거밖에 없어요. 아크롬산, 구리, 프로판, 가압공기가 필요하고 아크롬산 있습니다. 아크롬산 있고 이제 프로판만 있으면 되고요. 이제 프로판은 나판 합성가스 증기만 있으면 되고요. 그쵸? 이거밖에 없어요. 현재로서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끝났죠?
석탄, 합성가스, 증기 가져오면은 와 10개 만들어야 돼. 그럼 이거 엄청나게 증기 소모가 크겠다. 어쨌든 이것도 있고 아크롬산 그 다음에 구리 가지고 오시면 되고 여기서도 똑같죠. 여기서도 이제 구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가지고 오게 되면은 아세톤까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만들어지면서 쭉 가능해집니다. 그쵸? 이걸 이제 쭉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 여기서 이제 이거를 여기서 이제 이거를 몇 개 필요했지? 우선 니들 나가봐. 나가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12개. 이 다른 걸로 좀 만들긴 해야 되겠다. 크롬 주석을 만들어가지고 석유가스를 좀 넣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거를 빼면은 하나 정도만 만들면은 되기 때문에 크롬 주석만 있으면 되고 크롬 주석 아로마틱스 하나만 오게 되면은 나프탈렌유 나프탈렌유가 넘치는 게 있을 텐데 나프탈렌유가요 원유 쪽 가보시면은 넘치지 않나요 이거? 그쵸 나프탈렌유가 이게 나프탈렌유거든요? 유기용매 나프탈렌유 나프탈렌유가 유기용매 만드는데 주 재료이기 때문에 또 이것도 안 되고 아 이거 진짜 이거 경유로 만드는 이제 아로마틱스도 한계가 있어요. 여기죠 여기 여기인데 여기도 솔직히 진짜 한계가 있습니다. 경유로 만드는 경유가 여기서 나오죠. 한계가 있고 그러면 여기도 아로마틱스 와우 여기 있네. 여기 대량화 되네요. 여기 대량화를 해놨구나 여기다가. 여기 해놨네. 아로마틱스 해놨구나. 그러면은 바뀌죠? 바뀝니다. 그냥 이거 쪽쪽 가서 만들면 돼요. 어차피 이거 하나 정도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어쨌든 놓고 어쨌든 여기다가도 필요하죠. 여기다가 놓고 황산은 이게 가스로 나오나? 이렇게 와서 놓고 들어가게 되면 되겠죠? 됐죠? 여기다 이제 50 설정해 놓으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씩 나올 겁니다. 조금씩이라도 나올 거고 여기서 이제 휘발유가 나오죠? 그 휘발유도 여기다 해가지고 들어가고 있죠? 들어가고 있고 잘 되고 있네? 휘발유 들어가고 있고 나오고 여기다 이제 오버플로 하나 달아주시고 휘발유니까 액체죠? 얘가 가득 차게 되면 시스템이 멈춰버리기 때문에 이거 하나 놓고 나가게끔 해놓고 그럼 이제 됐죠? 여기도 이제 휘발유 들어가고 여기도 휘발유 들어가고 계속 공유를 하면서 쓰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계속 만들 수 있도록 여기다가 이거 만들어야 되겠네요. 여기다 놓고 이거 놓아요. 나프타 이쪽에다 놓고 여기다가 액체 하나 놓고 아니야 놓고 전기 놓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회로 그만 써. 그만 쓰고 이렇게 놓고요. 여기 나프타가 100K 이상일 때 아니 99K 이상일 때 99K 이상일 때 나프타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프타가 99K 이상일 때 활성화 돼가지고 나가게끔 해주면은 여기에 쌓이진 않겠죠. 이제 여긴 어차피 이게 있으니까 역류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 파이프라인 안에 있는 것만 여기가 99K 이상이 될 경우 활성화가 돼서 소모가 돼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일이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일이 될 거예요. 99K 아래가 되게 되면은 활동이 멈추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쪽으로 먼저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놓으시면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응축된 원유 중류물이 계속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휘발유랑 석유가스가 계속 생산이 되겠죠. 여기 벌써 2K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도 계속 순환이 됩니다. 계속 여기도 이제 휘발유 필요하고 계속 순환이 되면서 부족한 부분 안에서는 또 가지고 오고 넘치면은 80개 이상이 됐을 경우 소모시키고 여긴 된 거예요. 여기 이제 된 거고 이제 이쪽 가서 또다시 좀 더 해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3.1기만 만들면 돼요. 하나 정도만 해가지고 이제 크롬 주석 그 다음에 크롬 주석을 만든 다음에 아로마틱스랑 수소랑 해가지고 하나 정도만 만들면은 커버가 되니까요. 이 상태에서 이제 아세톤 만들면 되겠네요. 와 이게 지금 잡혀요. 그리고 프로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됐죠? 자 이걸 이제 또 저쪽 가서 위쪽에다가 이걸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서 이거 없애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자 그럼 이제 황산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부터 해야 되겠죠? 황산을 만들려면은 크롬 주석을 만들어야 되고 크롬이 아마 올 정도는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오고 크롬 주석 오면 되고 아세틸렌이 오면 될까요? 그러면 이제 아니 합성가스가 많이 없을 텐데 야 합성가스 맞네요. 합성가스 오면 되겠네요. 합성가스가 오면은 연료도 써도 되고 여기 만들 때 써도 되고 이제 두 가지 용도로 같이 쓰면 되니까 이렇게 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크롬 리퀘스터 4000 그 다음에 크롬 마이너스 만 온 그 다음 여기다가 잠깐만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로 4000 주석 마이너스 만 온 보시면 되고 여기는 합성가스 마이너스 4만 온 하시면은 되고요. 그러면은 이거 끝났죠? 이거 끝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주석 크롬을 만들면서 아로마틱스 요청을 하면은 되겠죠? 아로마틱스
여기서 리퀘스터. 그나마 아로마틱스가 이제 좀 거기 대량화가 돼서 다행이다. 언제 났대? 하도 막 이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뭘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 쭉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아로마틱스 했고 수소도 많죠. 수소는 이미 많이 있고요. 여기서 수소 마이너스 오오오오 30K 오면은 되고요. 다 됐죠?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황산이 나오면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황산이 나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세톤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 둘 프로판을 먼저 해야 되겠네요. 프로판을 먼저 해야 이걸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납 오고 그 다음에 합성가스 오고 있고 여기서 증기도 오긴 하지만 좀 더 확장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납판 마이너스 만 온 그 다음에 합성가스 여기서 오고 있고요. 아니, 합성가스가 여기서 오고 있고요. 합성가스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증기만 이쪽으로 오면은 되고요. 증기 마이너스 30K 온 오시면은 되고 오면은 되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아크롬산을 해야 되는데 아크롬산 자체가 크롬에 있어요. 크롬 쪽 가보시면은 아크롬산이 이겁니다. 이거 아크롬산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아 그거구나. 아크롬산을 여기 이것만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해가지고 여기다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기차로 해가지고 놓으시면은 되는 거예요. 아크롬산 간단하죠? 이게 아크롬산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하시면은 됩니다. 간단하잖아요. 여기서 복사해서 여기까지 하시고 여기다 놓은 다음에 파이프 니들 뭔데? 파이프를 그러면은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놓아주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그냥 끝! 아주 간단하게 끝!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 전기 옆에서 2 넣어주시면은 완전 끝! 됐습니다. 뭐 더 이상 넣고 빼고 할 거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내려오고 여기를 좀 우선 없앤 다음에 놓고 괜찮네. 이거 가고 여기는 밑으로 내려가면 되겠죠? 이게 들어가면은 야 이게 들어가면은 되고요. 됐죠? 그럼 이건 그대로 내려와서 넣어주시면은 아크롬산 끝. 됐습니다. 야, 아, 또 여기 또 사라졌네. 넥슬림판. 아, 여기다 또 넣어줘야 돼요. 얘네들이 왜 사라지지? 배고파서 사라지는 건가? 가끔씩 여기가 진짜 사라집니다.
배고파서 사라지는 건지 아니면 시간 되면 얘네들이 늙어서 사라지는 건지 어쨌는 건지 모르겠네요. 넥셀링판. 넥셀링판 이거 말고 없냐? 제작! 제작하는 법! 여기 있네! 안 되네! 젠장할. 넥셀링 광석을, 이거 만드는 거, 이거. 채굴 기지, 이거 말고. 야. 이거 만드는 방법. 아직도 이걸 못 만드나? 안 되고. 아직 이거. 와, 언제 가냐, 여기? 그러면은 결국은 이거. 이걸 해야 되는데, 넥셀릭 광산. 넥셀릭 광산. 아직도 못 만들죠? 넥셀린. 여기 있다. 아닌데? 넥셀릭 광산. 광산이 없어요. 광산 있어야 되는데. 넥셀릭 광산. 여기 있네요. 다음, 아오. 다음 맵에서 가능하네, 다음. 다음은 이제 과학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은 여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뭘로 나섰지, 여기? 제작. 채굴기지. 채굴. 채굴. 이걸로 놔야 되겠죠? 아, 여러분, 좀 안정화시키고, 지금 넥셀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정화시키고, 아크롬산, 이제 아크롬산 모래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여기다 놓고, 아크롬산 모래, 그 다음에 구리. 구리는 이미 지금, 구리는 없죠? 구리도 없네요. 구리 가지고 와야 되고, 구리 가지고 오고, 아크롬산 구리, 밑에서 이제 만들어서 프로판 놓을 거고, 펄프 가압 공기는 넣어주시면 되고, 우선 이렇게 끝입니다. 놓고 여기서 이제 아크롬산. 아크롬산. 아크롬산 올려면 좀 기다려야 됩니다. 아크롬산. 모래. 이거 올려면 좀 기다려야 되고, 온 하시고, 그 다음에 구리. 우선 이렇게 해놓기만 하면 되니까요. 건축물을 해놓기만 하면 알아서 와서 이제 저절로 만들어지니까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리판. 마이너스만. 언 됐죠? 여기서부터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고, 위에서부터 이제 온 것부터 해가지고 차근대로 차근차근 이제 만들어 보고요. 하고 지금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은 이거고,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야 되고요. 하나만 만들면 돼. 두 개, 하나 정도만 만들면은 크롬 주석 정도는 완성이 되죠? 와서 용광로 하나만 있으면 된다. 하나만. 하나. 크롬 주석 크롬판 주석 화금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들어가는 양이 3초당 3개 4개니까 3개 놔주면 되겠네요. 7개니까 오케이 3개. 3개 놔주시면 되고 전기 놔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쪽으로 액체 들어와 주시고, 액체 자체가 이제 이걸로, 그쵸? 온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 주면 되니까요. 이렇게 내려가 주면은 밑에서도 이제 만드는 방법이 존재하죠. 이거 만들 때 밑으로 내리면 되니까요. 그럼 됐죠? 이걸로 됐고요. 여기서 하나만 있으면 되나? 3초당 2개 하나만 있으면 되네요. 그리고 이 크롬 주석이 어디 또 많이 들어가는 곳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크롬. 야. 우리 크롬.
크롬 주석 사용법 보시면은 1에 16 맞네? 뭔가 이런 거 만들 때는 다 크롬 주석이 들어가는구나. 크롬 주석은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네요. 어쨌든 그러면 여기다가 우선은 그냥 창고. 우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창고를 한번 만들어 보죠. 좀 보관해 놓는 이제 그런 걸로 놔두면은 또 여기저기도 이제 넣을 수도 있으니까 우선 이렇게 놓고 굴이 오고 있고 이건 좀 기다려야 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났고 주석 크롬 끝났고 아로마틱 수소 이걸로 해서 경유 정유 공장 여기 있죠? 경유 정유 공장 1, 2, 3, 4, 무슨 키 이렇게 오고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은 이거죠. 이거 만들어야 되고 먼저 아로마틱스 수소 두개 와야 되겠죠? 아로마틱스 수소 이렇게 오고 수소부터 보시면 되고 몇개 만들어야 되죠? 하나만 되지 8 0.8이니까 하나만 만들면 되고요. 아로마틱스 들어가게 되면 되고 이 상태에서 벨트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되죠? 오케이. 4초당 크롬 주석이 하나씩 들어가면 되니까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석유가스가 엄청나게 또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 놓아주시고 이렇게. 아니 잠깐만. 에이, 야 다시. 여러 개를 또 만. 아예 몰라 그냥 놔. 그냥 놔. 그냥 놓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황산 끝. 이제 황산 끝났죠? 황산 이거 끝난 겁니다. 이건 끝났고, 이제 이거 만들면 되는데, 이거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납, 합성가스, 증기. 납, 합성가스, 증기. 이 오고, 이거를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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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전환기. 놓고, 여기서부터 놔야 되겠다. 10개를 놔야 되기 때문에 양옆으로 놓는 게 좋겠죠? 그리고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놓을 수가 없죠? 돌려서 양옆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에 가운데로 나오게끔 프로판. 프로판, 그렇죠? 프로판 놓고 양 옆에서 들어오게 한 다음에 이 가운데로 해서 나가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또 물이 들어가게 되네요. 아이 미치겠다. 야 이렇게 하지 말자. 여기서 여기다 다섯 개 이렇게 놔야 될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선 좀 빼고 놓고 여기다 놓고. 이렇게 놓고 여기 이제 좀 빼서 넘어가면은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나 놓고 여기다가 들어가게 해주면은 들어가는 개수가 6초당 4개니까 하나만 놓아주시면 되고요. 여기다 전기 하나 딱 놓아주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어가고 증기 들어가주고 이거를 복사해서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만들고 총 10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놓아주시면 되고, 전기 들어가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아, 여기서 좀 문제구나. 한칸좀 내렸어야 되나? 연결해 주시면은 합성가스 다 들어가고요. 다 들어가고요. 납 들어가고 이 증기는 아마 이걸로도 부족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증기는 여기 하나. 그다음에 둘. 증기 들어가고 이렇게 놓으시면은 되고, 여기서 저희가 이제 필요한 거는 이 프로판이죠.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밑으로 해가지고 이제 프로판 나가시면 되고,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 해가지고 프로판 모으시고요. 되죠? 쭉 되고 있고, 물을 날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 날려주시고, 넣어주시면은 모든 물들이 일로 이제 나가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판도 완성이 됐고요. 프로판 완성이 됐고, 이제 이거 없애버리고, 그럼 이제 아크롬산 구리 프로판 가합 공기. 이거 습식으로 해서, 제 습식일 거예요. 이걸 어떻게 기억하고 있지? 어, 소름. 이 아이콘을 기억해. 오, 소름. 오, 소름. 오, 소름 돋았어. 오, 아이콘을 기억하고 있어. 오, 소름. 와서요. 놓고. 두개 만들면 되겠죠? 야, 이거. 하나. 아세톤. 이거 만드시면 되고요. 가압 공기. 펌프가 저한테 지금 있을까요? 펌프가 없네요. 없니? 야, 펌프 있어야 되는데? 펌프 없네요. 큰일 났다. 어허이, 또 가지고 와야 되겠죠? 가지고 오는 거야. 어렵지 않으니까요.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세톤을 만들어야 되고, 여기서 이쪽으로 하나 들어가고, 이쪽으로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여기다가 두개 놓으면 되는데, 두개 다섯 개 5초당이니까 하나만 있어도 될것 같긴 한데요. 여기다 이렇게 놓고 두개 정도 놓고요.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아세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됐죠? 놓으시면 되고. 아, 아니네. 증기가 왔네. 여기서 이제 밑으로 내려주시면은 됐죠? 아크롬산이 오면 됩니다. 아크롬산이 오면 되고, 우선 증기가 부족할 거란 거죠? 무조건 부족할 거예요. 여기서 우선 저희가 전기가 어느 정도 여유가 되니까, 부족하면 쓸수 없는 방법이긴 하지만, 전기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걸로 놓고, 이게 하나당 소비 전기가 25메가와트입니다. 다섯 개 놨기 때문에 125메가와트가 소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물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야, 물 들어가니? 생산 증기. 생산이 되고 있는 거니? 생산이 되고 있는 거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쵸? 생산되고 있습니다. 쭉쭉쭉쭉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리 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다섯 개가 125메가하트입니다. 엄청 큰 거예요. 우선 근데 증기가 여기가 소모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렇게 놓으면은 증기가 상상 올라가죠? 22K. 22K에서 올라가는지 볼까요, 잠깐? 소모되는 것도 크기 때문에 지금, 그죠? 생산되는 증기가 초당 50, 초당 250. 소모되는 증기도 그렇게 크다는 거. 22. 여기서 증기 소모도 크다는 거. 초당 지금 6, 3, 18, 30이고, 300 정도가 소모가 돼요. 이거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놓은 거고.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아크롬 3만 오면 되고요. 그럼 아세톤 완성이 되고, 아세톤을, 그래서 이제 아세톤만 있으면 되죠? 펌프, 프로판. 아, 프로판도 연결 안 해줬네요. 연결해줘야 되겠죠? 어우, 벌써 27K. 좋아요. 좋아요.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펌프 여기다 연결해주고요. 아크롬산 모래까지 완성이 됐고요. 프로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아세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쪽으로 아세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세톤이 다시 이쪽으로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혼합기를 이용해가지고 만들면 되겠죠. 나오고, 그 다음에 혼합기를 이용해가지고 혼합기로 이용해가지고 여기다가 놓고 원투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여기다가 어딨니? 이게 있죠? 메틸 리소프팅 카비놀 만드시면 되고 여기다가 이제 야 실수했다 아 실수했다 아, 실수했다. 아, 야. 아니야. 이거를 이렇게 가는 걸로 하죠. 에이, 놓고 이걸 좀한칸 내리시고, 놓고 그 다음에 아세틴 이쪽으로 들어가고, 석유가스 이쪽으로 들어가고. 넣어주시면은 두개 들어가고 이제 구리 들어가 주시면은 끝. 구리가 4초당 다섯 개 됐어요.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앞쪽으로 이름 뭔진 모르지만 엄청 어려운 거 스틸 메틸 리소프팅 카비놀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고요. 이것도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